실제로 우리가 TDM을 노티하고 확인받을 때 짜증을 내기도 하거든요. 상처받는 간호사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은 TDM과 같이 좀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간호사 일을 시작할 때이 약물에 대한 투약 간격이 좀 어려웠거든요. 뭐 QD 하루 한 번, BID 하루 두 번, TID 하루 세 번, 이건 쉽죠. 하지만 항생제가 오늘 11시에 투여됐으니까 8시간 뒤면은 19시, 약속 시간에 주는 것이 통일이 되니까 18시, 그러면 새벽에는 새벽 2시, 다음날 아침엔 10시, 새벽에 약국에서 약 올라오면 딱이 정도로 맞추면 문제 없겠네. 항생제가 하나 더 추가됐네. 항생제는 서로 겹치면 안 되니까는 요거는 11시에 줄까? 근데 이건 또 1시간 동안 줘야 되네. 간격 어떻게 맞추지? 중환자에게 투약되는 약물은 한두 가지도 않고 많이도 있기에 투약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꽤나 신경 쓰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꼭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약 관리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상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신기능을 좀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용량을 정해서 뭐 셉트약손 2g QD, 메로페넴 1g TID 이런 식으로 처방 오더를 내면 간호사가 환자의 투약 스케줄을 맞춰서 시간을 정해서 시간마다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치료적 약물 농도 평가, TDM입니다. 중증 환자의 감염을 개선하려면 항생제를 조기에 투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기능 평가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이외에도 항생제는 꽤나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생제에 균에 대한 노출이 적으면 내성을 유발합니다. 용량이 너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항생제가 균에 대한 노출이 높아지면 독성을 유발해 버립니다. 이제 이 적정 용량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TDM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해도 됩니다. 모든 항생제에서 TDM을 하진 않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때 효과적인 혈중 농도를 나타내는 치료 농도와 독성이 나타나는 독성 농도의 차이가 적은 약물의 경우 독성이 더잘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약물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고 개인에게 약제 사용량에 맞추어가는 과정을 치료적 약물 농도 평가, TDM이라 합니다. TDM이 필요한 항생제 영역은 글리코펩티드계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그리고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TDM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TDM이 베타락탐계 플로로키놀론, 리네졸리드와 같은 항생제, 그리고 보리코나졸이나 플루코나졸과 같은 항진균제에 대한 TDM도 가능해서 특정 환자에서 TDM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항생제나 항진균제 종류가 조금 어렵나요? AST를 위한 베타락탐계, 그리고 다제내성균 판단을 위한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카바페넴계, 플루오키놀론계는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크랜북에 나열되어 있으니 크랜북 소유자들께서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랜북. 자, 다시 돌아와서 TDM은 결국 약제의 독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중증 환자에게 항생제 TDM은 꽤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노동력도 들어가기 마련이고요. 이 TDM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이 처리 시간이나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 등 구축해야 될 것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TDM은 그 중요성 때문에 항생제와 항진균제뿐만 아니고 면역 억제제라던가 디곡신과 같은 강심제라던가 이런 약물에 대해서도 TDM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의료기관마다 모두 다 다르므로 자신의 의료기관에 맞추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TDM을 도대체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 반코마이신 TDM은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피크는 약물의 최고 농도이고, 스로우는 약물의 최저 농도를 의미합니다. 약물의 피크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약물의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스로우 농도가 너무 낮으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성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TDM 검사는 약물의 피크와 스로우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열 시간입니다. 항생제의 농도 유지는 주로 이렇게 됩니다. 치료 범위에 들기 위해서 많은 용량을 로딩하고, 이후 로딩보다는 조금 적은 유지 용량으로 환자에게 투약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약제 반감기에 4에서 5배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TDM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코마이신 TDM의 경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번째나 다섯 번째 투약부터 체내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통 네 번째 투약 전에 스로우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약제 투약 직전 이때가 약물 농도가 가장 낮을 때이므로 스로우 레벨 측정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체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 체열한 시간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TDM 체열 시간은 투여 방법이나 임상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주로 세 번째나 네 번째 투약 직전에 체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반코마이신 약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TDM 결과상 스로우 레벨이 너무 높으면 반코마이신 독성으로 유명한 레드맨 증후군이나 신기능 장애, 이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여 시 60분 이상 천천히 주입해야 되는 것이 반코마이신이고요. 반코마이신의 평균 소실 반감기는 5에서 6시간으로 80에서 90%가 신장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따라서 신기능에 따라서 그 투여량이 결정됩니다. 전통적으로 반코마이신 TDM의 피크 레벨은 20에서 40 정도고요. 스로우 레벨은 5에서 10 정도가 권장된다고 합니다. 반코마이신 캘큘레이터를 통해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고 환자의 신기능과 약제 투여 시간과 횟수, TDM 체열 시간과 결과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반코마이신 용량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저희 주치의 선생님도 이것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으면 의사와 상의할 때 조금 더 쉽겠죠? 크랜북. 자, 이제 TDM이 무엇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TDM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간호사는 환자의 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TDM은 간호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의사에게 계속 로티하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 내일 반코마이신 오전 8시가 네 번째 투약이거든요. 그 전에 TDM 팔로우 하실 거죠? 내일 오더가 없던데요. 선생님, 오늘 TDM 검사 결과 22 나왔거든요. 반코마이신 용량 좀 감량해야 될것 같은데요. 주로 이렇게 노티하곤 하는데요. 개인적 바램으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항생제 투약 시간이나 이 TDM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스스로 좀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과가 아닌 타과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전문적이진 않기 때문에 이 TDM 관심이 적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TDM을 노티하고 확인받을 때 짜증을 내기도 하거든요. 상처받는 간호사도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환자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은 TDM과 같이 좀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